예, 월간 야인 시대 시간 출발합니다. 오늘도 박원철 전 의원 그리고 이경용 전 의원 두 분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두 분의 현인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예, 예. 늘 지켜주셔서 세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없는 얘기는 안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해 2월부터 이 두 분과 함께 월간 야인 시대 진행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의 경험. 아, 그리고 이제 그 시대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위해서 이 코너를 마련해 왔는데 오늘이 10번째고요. 올해 마지막 시간이 돼 버렸습니다. 왜 그런지는 한 분 때문인데 이거는 마무리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먼저 이야기들 풀어 보도록 하죠. 자, 1부에서는 앞서 예고해 드린 대로 그 제주형 행정 체제 도입을 위한 입법화 여기서 국회에서 좀 제동이 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연히 특별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가 없으면 통과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뭐 오지사가 오영훈 지사가 국회의원일 당시에 발의한 개정안 또 위성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해서 위원회 안으로 상정했는데 뭐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핵심적인 것은 아무래도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서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제동이 걸린 모양이더라고요. 그 소식들 다 들으셨죠? 네, 네. 답답한 상황이죠. 오영도 지사께서 국회의원 시절, 도의회 의원 시절부터 쭉 이게 지사께서 본인이 말씀하시는 걸 옆에서 들어보면 예. 우리가 2006년 7월에 특별자치도가 본격 운영이 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방 행정체제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예. 그렇게 해서 본인이 국회의원 시절에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를 했고 물론 지금 주민투표법에도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돼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강력한 의지였고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오영훈 도지사의 대표 공약이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별법이 연내 처리는 가능하다라고 장담을 해왔었고 예. 또한 지금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지만 막바지를 향해서 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투트랙 전략으로서 올해 연말에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는 주민투표 안에 대한 결론을 맺고 예. 지사께 권고를 할 예정이고 국회에서는 나름대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5월에 행안위에서 이게 쟁점법안이 아니었어요. 아니 행안위까지는 다 통과해서 올라간 그러니까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행안위에서 쟁점법안이 아니고 여야 합의로 해서 통과돼서 법사위로 7월에 상정이 되면서 그때까지는 예. 전망이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근데 오영훈 지사도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 쟁점법안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은 여야 합의를 이뤘다. 예. 그리고 당시에 중앙부처인 관련 부처인 행안부에서도 의의를 달지 않았어요. 저는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게 예. 좀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 5월에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때는 예. 지금 이상민 장관이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고 예. 지금은 다시 탄핵소추 의결이 헌재의 판결로 다시 직무 복귀한 상태이고 예. 예. 경기도에서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제는 국가 정책 사안이 돼버렸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행안부 입장으로 돌아서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봉착해 있다. 이걸 예.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야 하느냐가 정말 최대의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이경희 의원 이제 말씀 기다리고 계셨으니까. 네, 네. 근데 박원철 의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행안부랑 지금 사실 이제 그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그 유상범 의원이 이제 대표로 그 좀 반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은데 행안부 입장이 돌아섰다고 좀 보셨네요. 그거 또 맞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행안부를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입법을 하더라도 결국 행안위 상임소관위원회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 예전에 2003년 5월 우리 저희 도의원들이 예, 예. 국회 행안부에서 심포지엄을 하면서 이 행안부 관련 국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국회의원 우리 제주도 국회의원들 여러분들 해서 이것을 예. 논의를 했어요. 그때 행안부 입장은 첫 번째가 제주도민들이 선택한 현재의 체제가 아니냐. 예, 예. 주민투표로 실시해서 현재의 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예. 그 주민투표에 버금가는 제도로 다시
도민들이 바라는 입장을 전달해 주면 예. 행안부는 고려하겠다는 게 행안부의 주요 입장이었어요. 두 번째는 최근에 와서 지금 행안부는 그때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예. 엊그제인가 발언을 보니까요. 행안부 입장에선 자치단체장이 어떤 의미에서는 감히 예, 예. 감히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구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예, 예. 이런 입장으로 행안부 차관이. 예,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물론 것을 보면 감히는 이제 그 해석입니다. 감히는 저희 해석입니다. 그 왜냐하면 주민투표 현행 주민등록법에 행안부 장관이 예.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실시 요구할 수 있다고 현행법이 되어 있는데 예. 이 개정안은 역으로 반대로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어서 예.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예. 어떤 면에서는 행안부를 설득하는 작업이 예. 담당자가 바뀌면서 좀 길이 변화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담당자. 또 그다음에 그런 입장이 법사위에 전달이 돼서 예. 행안부하고 또 제주도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예. 그걸 일치시켜 와라 그러면서 이게 보류가 된 거 아닌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금 행안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주도정의 입장에서도 법사위가 아닌 예. 행안위를 보다 더 설득해야 될 필요성이 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거의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예. 우리 이경용 의원 말씀이 뭐 전체적으로 맞아요. 뭐 담당자라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고요. 어쨌든 전체의 국가적 아젠다에서 2005년 올 5월과 예. 지금 상황이 바뀐 상황이 전 매우 궁금해요. 그리고 오영훈 의원께서도 대표 발의를 할 적에 예. 당시에 행안에 아마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당시에 부처들하고 다 협의를 했다. 저도 현역 시절에 그때는 강창일 의원님이 계실 때였습니다만은 강창일 의원하고 그때 당시에 진영 장관하고도 가서 면담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이경영 의원님 말씀처럼 2006년에 본격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어서 이제는 바뀔 때도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랬을 때 그 당시 그 진 장관께서는 뭐라고 말씀 주셨죠? 그럼 의원 입법으로 하세요. 저희들 동의할게요. 예, 예. 이런 말씀도 누차례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하셨던 저는 건.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어쨌든 주민투표를 지금 주민투표법 8조에 의해서 행안부 장관이 제주도지사에게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건지 폐지할 건지에 대한 의견을 주민투표해보세요 하는 권고사항이 있지만 예. 지금은 자기결정권을 담은 도지사, 도의회 동의를 얻어서 도지사가 예. 행안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근거조항을 담았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제주도가 어떤 요구를 소위에게 자기결정을 확보 차원에서 하는 했다라고 하면 행안부로서는 못 받을 이유는 전혀 없게 만드는 어떤 강제조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올 5월에 행안부의 전체 회의에서 당시 행안부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전체 회의에서 통과가 된 거거든요. 잠깐만 근데 좀 말이 그러니까 저기 제가 이렇게 쭉 듣고 있으니까요. 전 정부에서는 다 합의해 준 건데 이번 정부에서 바꿨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지금? 꿈보다 현명한 정신으로 영권님이시니까. 아니 저는 정부 탓으로 돌리니까. 아니 정부 탓이에요. 그러니까 5월에 행안부에서 전체를 통과시켜놓고 예, 예. 당시에 행안부도 동의해놓고 지금 와서 딴지 거는 거라고. 아니 우리 오영훈 도지사가 예, 예. 행안부 국회의원으로 계속해서 남아있었으면 예, 제가 그리고. 볼 때는 오히려 이 부분이 좀 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 송재호 국회의원이 강창일 의원님도 제가 만나서 예. 말씀을 드린 적극적이었어요. 그리고 송재호 현재 국회의원님도 행안부 의원들을 이게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면서 그런 노력을 보여서 예.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다만 그때 단서 조항이 좀 많았어요. 단서 조항이 그러니까 제주도민의 그 투표로 이루어진 이 기초자치 폐지가 예, 예. 이것을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이 도의회 동의로 가능하냐 그것이 중앙 행안부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바라볼 수 없다는 측면이고 우리 두 분의 국회의원이 제시한 안건에는 도의회 동의는 결국 주민의 동의 아니냐 주민의 대의기관 아니냐 그런 측면으로 동일시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됐는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득 논리로 올 때도 예, 예. 그 당연히 도의회 동의 받은 것을 행안부가 그럼 이걸 도민 동의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는
지금 행계위에서도 1차, 2차, 3차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관되게 한 60%의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서는 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민들이. 예. 네네, 마지막에 지금 4차 여론조사를 앞두고 있지만 그러면 이 제주도민들의 의사, 도의회의 동의가 매우 중요한데 예. 도의회의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마도 도정과 의정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우리가 가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도민들의 뭐 주민투표를 통해서 더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서도 공감하는 여론, 도의회의 동의,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 이걸 가지고 행안부를 충분히 저는 설득했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지금 와서 안 된다고 어깃장을 놓으니 그럼 중앙정부에서 딴지 거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고 중앙정부 딴지 거는 게 아니고요. 지금 뭐 경기도도 그렇고 강원도도 강원도는 뭐 특별자치도가 내가 서울이나 만들겠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냐고 그곳에 유상범 의원이 또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네. 출신에 예예 예. 그래서 이게 좀 제주특별법이라는 것이 탄생되는 과정에 어떤 그 제주도의 어떤 특수성을 감안해서 만들어진 예. 것이었는데. 지금 우리 용역과 관련돼서 서로 이제 찬반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의 여론이 하나로 가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예. 중앙정부의 입장도 있을 수 있고 힘을 받지 못한 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힘을 받지 못해서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행안부의 그를 설득을 하고 제주도의 예.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접근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과제인데. 지금 여러 가지 행계에서 하는 절차들도 이제 예. 서로 뭐 갑론을박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참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요. 한 가지만 덧붙이면 국민의힘 그 유상범 의원께서도 예. 강원도 동해 쪽 출신이신 것 같은데 강원특별자치도 지금 거기 강원특별법이 통과되면서 7개 시 16개 시 군 예. 해가지고 강원특별자치도 그렇게 유지 운영되고 이 체제를 계속 발전시켜야 된다는 논리로 얘기하면서 제주가 16년 동안 17년 동안 운영을 해봤더니 이제 좀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게요 정부 여당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 때문이다 박원철 의원님의 그건 결론된 것이 아니고 그건 해석의 문제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참 이럴 때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제주도에 한 분 계셨더라면 오히려 예, 더 예.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고 예. 정말 몸을 던져서라도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 그러시면 네. 제가 두 분을 이경영 의원께서 일로 법안으로 이거 하세요. 아, 제가 된다는 가정하에는 그런 하겠습니다. 아이고 공약으로 제시하라고. 제가 두 분을 현인이라고 칭한 것은 역시나 각자의 생각을 얘기하면서 각 당의 입장까지도 같이 머물려서 얘기를 하시는 능력들을 갖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지금 제주도에서는 이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이게 얼마나 큰 이슈입니까? 그리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아직도 논란은 많이 있지만 네네. 지금 뭐 최종 후보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그다음에 행정시장 직선제 두 개안으로 압축됐다는 얘기가 나왔고 얼마 후에 또 이제 발표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부 언론에서 녹설이 예. 아닌가 저는 보아지는데 예. 지금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책임연구원이나 거기 금창호 연구위원 예. 박경숙 원장이나 답변을 하는 거 보면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어느 안을 가지고 네. 강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민수기단이 지금 여러 가지 안 8개 모형 가지고 예, 토론을 하고 그러면 행정구역은 어떻게 할 것이냐 행정체제는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아마도 뭐 거의 완료되는 것 같은데 아마 오늘 발표 예정이었다가 뭐 며칠 미루겠다 이렇게 예, 하는 것 같은데 아마도 지금 행정지상 직선제다 아니면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기초자치단체 이거는 좀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예, 그러니까 제 질문의 취지는. 네네. 언론 보도는 그렇게 나왔는데 예. 저는 그거는 저는 대피실이라고 보고요. 예, 예. 아마도 그 도민 뜻이 4개 시군 네. 아니면 기초자치단체를 염두에 두고 예. 3개 시 뭐 이렇게가 좀 저는 유력한 아니라고 보고 다만 우려스러운 건 지금 15억 들여서 지금 용역하고 있고 예. 민선 5기, 6기, 7기, 지금 8기, 민선 8기의 도정인데 이게 도민들 사이의 갈등은 정말 이번에 만약에 어떻게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으면 예. 이 갈등은 지속될 거다. 아마 오영훈 도정에서도 이걸 제일 고민하고 있을 거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이게 또 해요. 법사에서 막혀버렸으니 근데 만약에 여기서 그렇게 진통을 겪으면서 하나의 안을 도출을 했어요. 근데 국회에서 노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노해도 예. 이게 제주도가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용역을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주도의 기본적인 주요 입장이 지금까지 정리가 안 됐다고 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것에 대한 주요 모든 제도가 하나로 예. 딱 합의돼서 일치된 제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제도는 없는데 제주도의 기본 입장이 이것이다라고 미리 정리가 돼서 노력을 해왔다라면 예. 됐었는데 계속 지금에 와서도 왈가불가 이게 다툼이 있는 거를 중앙에서 알고 있고 예. 그래서 기초자치부활이든 행정시장 직선제든 거쳐야 할 사안이 사실 너무 많아요. 법률 개정이라든가 또 예. 우리 국회를 통과하는 부분이라든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상황인데 예,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좀 입장을 정리하고 행안부 특히 예. 행안부를 설득하는 논리가 아주 주요한 과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방송 시간 일부 시간이 마무리할 때가 돼가지고 네. 제가 박원철 의원님을 손으로 말렸습니다. 지금 더 하실 것 같아가지고 자 저희 일부 마무리하고요. 이거 좀 계속 좀 나오는 일단 결과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또 국회랑 논의가 될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네네. 하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아마 하죠. 오영훈 지사께서 강단을 가지고 예. 행안부 설득하지 못하면 나 혼자라도 주민투표 하겠다고도 할 수 있겠죠. 아, 예. 돈 많이 든다 그러던데요. 알겠습니다.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네.